이번 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.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 정말 몇년새못 봤던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. 헤이 클래식 들어봤을 걸 김호정입니다. 이번 겨울에 눈도 진짜 많이 왔잖아요. 아마 겨울이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, 박 광고에도 나왔고 개이라는 진통제 광고에 굉장히 강렬하게 쓰여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희 세대에게는 아마 가수 이현우가 쓴 이악장이 되게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. 그게 클래식이라는 걸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이 곡이요. 바이올린과 작은 그 현악 오케스트라의 협주곡이에요.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 명이 솔로가 있는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고 각 계절이 3악장씩을 가지고 있는 12개 악장으로 된 그런 곡입니다. 비발디가요, 이 사계라는 곡을 쓸때각 계절 앞에 자기가 그 시를 써가지고 붙여놨어요. 근데 그게 뭐냐면 계절을 묘사하는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써놨어요. 그래서 겨울은 뭐냐면 바람이 막 시끄럽고 막 무섭게 막 불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하고 딱딱딱딱딱딱 이가 부딪힌다 너무 추워서 그거를 묘사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이 시를 먼저 쓰고 음악을 썼느냐 아니면은 음악에다가 붙였느냐 막 이런 것도 연구해 보고 했는데 아마도 그 시를 표현하기 위해 그 음악을 썼을 거라는 게저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너무나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시를 위해서 음악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이 음악은 절대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음악, 영어로는 프로그램 뮤직이라고 하는데 표제, 그 제목에 따라서 음악을 붙이는,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비발디 사계 1악장,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 전에 인트로덕션을 보면 이가 정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. 추울 때 정말 이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재밌는 거는 악보를 보셔도 꼭 어금니 이렇게 그려놓은 거가 딱 아래 위로 부딪히는 것 같이 그려져 있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비발디가 그것도 의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.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현우의 노래에 들어간 이악장 같은 거는 추위는 아니에요. 왜 이게 왜 추워? 겨울 추위야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 앞에 드디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겨울이고 그리고 사막장도 들어보시면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정말 그래서 음악이 미끄러집니다. 사계절을 다 들여다보시면 여름은 물론 덥기도 하지만 막 아, 더워 이거라기보다 너무 더워서 축 늘어져 있거나 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모든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막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 등한 폭의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귀재였다고 비발디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겨울을 그린 작곡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비발디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겨울 라그네를 쓰면서 겨울 라그네 연작 중에 24곡인데 그중에 세 번째 곡을 보면 눈물이 흘러내리다가 얼어버리는 장면. 근데 이번 겨울은 진짜 나가서 너무 추워서 울고 눈물이 얼더라고요. 그 모습을 그려놓은 세 번째 곡. 아니면 눈밭에서 정말 잃어버린 연인을 찾아다니는 그 눈에 찍힌 발자국을 보는 그런 장면.
Ich such im Schnee vergebens nach ihrer dritte Spur, wo sie an einen Arme durchstrich die grüne Flur. 반면에 또 차이콥스키 같은 작곡가는 12월 12달을 다 이제 음악으로 표현했는데 정말 추운 러시아잖아요.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화로가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실내 겨울을 그린 모습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겨울을 소재로 한 이런 여러 작품들을 들어보시면 다양한 마치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실 수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음악의 표현이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들어봤을 거를 아주 유명한 비발디의 겨울 들어봤을 걸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 들어봤을 거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소심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. 저도 잘 보고 있고요. 열심히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탓수가 좀 느려가지고 댓글에 올려주신 질문이나 아니면은 궁금해 하셨던 음악들,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들도 한 번에 답해드리는 그런 특집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